내 이름이 김한얼이거든요, 본명이. 그래서 옛날부터 친구들이 어라, 어링아, 어리야 이렇게 많이 불렀어. 그러다 보니까 어링이라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막 어링 막 이러면서 장난치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그냥 평소에 내 이름 친구들이 나한테 부르는 걸로 닉네임을 정했지. 이름에 성 빼고 부르면 되게 다정하게 느껴지잖아요. 제 이름이 한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한얼 이것보다 김한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얼아, 한얼이 이렇게 부르면 조금 더 다정하게 느껴지잖아. 근데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어리, 어라, 어링아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부르는 것 자체가 되게 다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 이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닉네임 지을 때도 그냥 사람들이 불러줬을 때 너무 좋았던 이름으로 닉네임을 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닉네임 자체가 좀 마음에 드는 경우도 좀 있는 거지. 이름이 혹시 한글이에요? 근데 저는 본명이 순한글이에요. 저는 원래는 저희 엄마가 한별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싶으셨대요. 김한별. 근데 할아버지가 한별이라는 이름은 한자가 없다, 이래가지고 한자가 있는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엄마가 그럼 한얼이로 하겠다 했는데, 원래 한자가 노플 얼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동사무소에 넣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누락이 됐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 등본을 띄면 순한글로 나와요. 저희 할아버지 열심히 그 얼자를 찾으셨거든요. 한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살려면. 근데 결론적으로는 순한글이 돼가지고 뭐 한자가 굳이 쓸 일이 없을 때는 안 쓰고, 굳이 뭐 한자를 꼭 물어보면 얘기하고 그래요. 한별이도 뭔가 어울린다 이런데, 원래 엄마가 한별이로 너무 짓고 싶으셨대. 그래서 제 동생 이름을 한별이로 짓고 싶으셨대요. 근데 제 동생 이름도 한별이로 못 지었어요. 왜냐면은 할아버지가 이번에도 이렇게 한자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러셔가지고 동생 이름도 한별이가 아니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내 이름을 엄마가 졌잖아. 근데 둘째도 엄마가 지으면 너무 좀 미안하더래. 할아버지가 너무 이제 손주 이름을 짓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를 엄마가 뺏어갔잖아. 내 이름을 엄마가 지었잖아. 그러니까 아, 둘째만큼이라도 좀 의견을 반영해드려야겠다 싶어서 동생 이름은 하는데, 그것도 한별이랑 비슷해요. 동생 이름도 한별이랑 비슷해. 결국 엄마 마음대로 지은 거야. 어머, 김일성은 아니야. 내 동생이 김일성은 아니야. 김한별이면 김일성이다. 아닙니다. 김일성은 아닙니다. 김일성 아닙니다. 제 동생 김일성 아니에요. 저 공산당 싫어해요. 김일성 아닙니다. 근데 한얼이라는 이름이 한국의 얼 이런 느낌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좋았어요. 왜냐면 한얼이란 뜻이 뭐냐면 우리 민족, 한민족의 정신이다, 막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들 중에서 맨날 그 도사처럼 개량 한복만 입고 다니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맨날 단소 들고 다니면서. 그 선생님이 그러셨어. 너는 이름이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바르게 자라야 된다고 막. 굳이 나한테만 막. 우리 민족의 정신이란 뜻이다. 너 너의 이름의 뜻을 알았어? 막 이러면서. 할아버지였는데. 그럼 제가, 아, 쟤 압니다. 이러면 단소를 막 휘두르면서. 너의 이름은 의미가 좋기 때문에 절대 바르게 자라야 돼.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항상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자라야 돼. 그래서 맨날 볼 때마다 그래도 나그 선생님이랑 그 복도에서 마주치는 거 진짜 싫었어. 내 이름을 그 전교생이 모를 수가 없어, 그 선생님 때문에. 아, 어린이 형 궁금한데 닉네임을 어부라고 지어준 이유가 뭐죠? 이런데. 아,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부를 왜 어부라고 부르냐고. 어린 형부, 어린 제부 해가지고 어린이 남편이다. 그냥 지압이 붓자를 써가지고 어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어린이를 낚은 어부 이런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직업이 어부인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